페이지 254.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 목점입니다. 어떤 함수의 개형을 알기 위해 우리는 개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관찰을 했어. 맞나? 도함수의 뭘 관찰하죠? 도함수의 뭘 관찰해야 되지? 도함수가 있어.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죠?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나타나는 게 뭔데? 증가 강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증가 강도를 알 수 있어. 도함수의 부호를 갖고. 알겠나? 자,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알 수 있으나 어디로 어떤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지, 즉 볼록성을 알 수는 없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구불거리는지도 잘 알 수 없어. 그래서 그것까지 알 수 있는 게 이게 도함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정리를 합니다. 도함수를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도함수를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원함수의 증가방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볼록성을 알 수 있다. 뭘로? 이게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자, 도함수와 이게 도함수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알겠니? 그들의 부호를 따질 거야. 혜선, 네. 빨리 안 올래? 네. 마음이잖아. 그치? 나는 이제 영어 신경 좀 써.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제 볼록성이라는 것이다. 볼록성을 제일 많이 물어본 거는 2차 함수일 때 많이 물어봤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치? 그리고 2차 함수를 제외한 다른 함수들에서는 사실 볼록한 걸 묻지는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볼록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아래로 볼록이라고 있는 거 알지? 네. 그 다음에 얘 위로 볼록인 거 알죠? 맞나? 네. 자,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됐나? 조금 치우친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낸 거 아래로 볼록. 됐니? 이거? 위로 볼록. 이거? 이런 거 알겠나? 그러니까는 꼭 이런 모양 아니더라도 볼록성, 곡선은 항상 볼록성이 있어. 알겠죠? 그리고 볼록성이 바뀌는 부분을,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 일반적으로 많이 있진 않겠죠, 그런 변곡점이. 자, 그럼 이제 볼록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위로 볼록한 거 볼게. 자, 원래 증가강도도 그래.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볼록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도 위로 볼록인 구간이 있고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보통 있어.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계속 아래로 볼록한 거죠. 나는 전 구간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원래 3차 함수 같은 건 봐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은 위로 볼록인데 요만큼은 아래로 볼록이거든. 중간에 바뀌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라는 거를 이제 위로 볼록이 뭐야?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거요 라고 할 거지만 이제 이렇게를 이제 조금 말로 표현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위로 볼록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점 두 개를 잡습니다. P라는 점, Q라는 점. 뭐라고 읽어? 성분 PQ. 됐니? 이해되죠? 네. 그리고 얘는 y는 fx겠지, 그치? y는 fx가 요 p라는 놈의 그 x좌표를 x1,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q는 x2,y2라고 할게요. 오케이? y는 fx가 구간 x1부터 x2까지에서 pq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올로.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말이 조금. 말이 조금. 그래, 요렇게 표현해주겠다. 다시. 정리할게. 표현을 해볼게. 다시 갈게. 자, 요정 A고요. 그리고 이 A랑 B 사이에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아. 걔가 P랑 얘가 Q. 알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가 P1, Q1이 되고 또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또 이게 P1, Q1이 되는 거야. 이런 아니 P2, Q2 이런 애가 되는 거야. 됐죠? 뭔 소리인지 알겠니? A, B는 정해진 거, PQ는 아무거나. 알겠지? 네. 구간 X1부터 X2까지 해서 임의의 점. 아, 물론 요것도 들어가겠다. X1, X2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도 돼. 이렇게 하자. 여기서 임의의 점 P. 아니, 말 걸리는 거 귀찮아. PQ에 대하여. 다시 어떤 두 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점을 A, B라고 했고 X1, Y1, X2, Y2라고 했어. 그랬을 때 X1부터 X2라는 구간, 지금 요만큼의 구간을 말하는 거야. 네. 알겠지? 이 구간 안에 임의의 점 PQ라고 했어. 그럼 이 여기부터 여기 안에 있는 아무 점 두 개나 잡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아무 점이나 두 개 잡고 지금 내가 얘기하기는 Q가 더 큰 거, Q의 S가 좀 더 크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야. 알겠지? 자, 이랬을 때 임의의 점 PQ에 대하여 Q보다 Y는 FX가 위에 있다. 이게 위로 올라. 다시 봐봐. 자, 지금 이런 모양을 우리가 좀 말로 좀 구체화를 시킨 거야. 봐봐, 다시 할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는 점 두 개를 아무거나 잡아. 이해됐어? 근데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예를 들어 요런 거 두 개를 내가 P1, Q1이라고 이렇게 했어. 됐니? 근데 Y는 FX가 노란 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근데 이런 성분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 선이나 그어도 그걸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야. 됐니? 그럼 위로 올라오게. 그럼 예를 들어봐봐. 요거 봐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위로 올라오기잖아. 이해됐니? 그럼 내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선을 그어도 이 선보다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이해돼? 네.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았어. 그럼 이쪽에는 지금 살짝 위로 블록 아닌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함수가 위에 있는 거 맞지? 네. 함수가 위에 있는 거 맞지? 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 네. 됐죠? 이해됐나? 그러니까는 얘는 모든 그 성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도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저희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됐니?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볼게. 위에 있네. 그쵸? 위에 있네. 그쵸? 맞지?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그어주면 항상 위에 있지는 않죠. 이해됐나? 아래로 볼록이 섞여있으면 항상 위에 있지는 않아. 알겠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모양을 위로블록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미 예전 PQ에 대해서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그걸 아래로블록이라고 불러. 알겠니? 됐나? 그리고 위로블록이랑 아래로블록의 표현법은 몇 개 더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다. 이 얘기는 너무 또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냥 주어진 거 정도만 합시다. 여튼 위로블록이랑 아래로블록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표현해봤다. 알겠니? 위로블록이 무슨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요 라고 한 거를 이제 조금 말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사실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아, 정두개를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선분을 계속 그어도 항상 그 선분의 위쪽에 FX가 그려지면 위로블록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그려지면 아래로블록이라고 하는 거다. 위로블록이랑 아래로블록이 섞여 있거나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게 만족하지 않는 모양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면 되겠어. 그치? 자, 이제 이계도함수를 통해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일단 여기서는 더 중요하니까 그거 이제 갑시다. 아, 참 그리고 내일 30분 땡겨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네, 한 시간. 괜찮죠? 두 시간, 한 시간이나. 그 뒤에 애들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할까봐, 조금만 땡겨서 하려고. 아, 걔네는 애들이요? 걔네는 주말에 학원 막 이런 게 있어. 안 돼. 선생님, 저 금수업보다 돼. 네, 금수업보다 해. 특강은 뭔데? 네. 왜? 어디 가? 어디 가는데? 내일 본 수업 있어? 나 이 특강, 특강. 내일 본 수업? 없잖아, 없는데. 없어요? 금요일이야. 아, 있었어요, 왜? 그리고 토요일까지도 있어요. 토요일 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그러면 11시 반이면 되겠죠? 예. 11시, 11시 반에 고 애슐리 앞에 그러면 이제 대기할 수 있게 돼 있거든. 막 뭐야 벤치도 있고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 있어. 쇼파 지하철 뭐야? 행복한 세상 앞에 있는 거. 아니 그 애슐리 앞에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그 몇 층이냐 거기. 하여튼 몇 층 거기. 그 앞에 4층. 보도록 합시다. 4층. 여자랑 많이 갔어. 여자랑. 남자친구랑 많이 갔어. 사정 있는 사람은 얘기하고. 만약에 과반 이상 사정이 생긴다, 그럼 취소야. 안 된다. 과반 두 명 아니었어요? 네, 안 된다. 나 일단 보자. 다시 볼록 써. 이계도 함수로 이제 가봅시다. 자, 어떤 도함수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었다 치자. 이 y는 f 프라임 x야. 됐니? 얘를 미분한 게 뭐야? 이계도함수 됐니? 그럼 질문.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도함수에 뭘 알려주는 거야? 증가 함수. 됐죠? 오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에 뭘 알려줘? 증가 함수. 이계도 함수도 얘의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는 도함수의 증가 함수를 알려줘. 됐니? 이해돼? 그럼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란 말은 도함수가 증가한다 소리야. 이해됐나? 네. 오케이요. 자, 이제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아래로 블록인 노란 애가 있어. 자, 쌤이 여기 있는 점부터 해서 점을 알겠지? 그러면 잘 봐. 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는 도함수야. 그러니까 미분계수야. 알겠지?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나 잘 봐. 자, 각화루입니다. 그쵸? 이해돼? 네. 자, 이 점이 갈수록 점점점 완만해지는 거 보이나? 이 점이 요 점, 요 점, 요 점 이런 식으로 내가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자, 얘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이해되나? 네. 그럼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절대값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완만해지는 게. 그치? 근데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 마이너스가 지금 완만해지고 있으면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어.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는 작아지고 있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쵸? 됐나? 자 그럼 마이너스가 잘 봐. 계속 작아 지금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다가 0 되지? 이해됐나? 그리고 0 되고 나서 또 계속 커지죠? 이해돼? 요 2차 함수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될 때 무조건 도함수가 증가하겠네. 미분계수가 계속 커지잖아. 그게 증가잖아. 됐니? 정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알겠니? 이게 무슨 뜻? 아래로 블록이랑 같은 뜻이야. 이해되니? 네. 잘 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는 그게 아래로 블록이라고 지금 이해하면 돼. 외우지 말고. 됐나? 아 그냥 이 접선이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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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구나.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왜 커지는지 상 생각하고요. 보일 내용이니까. 알겠지? 자, 기울기가 커지는 모양이 아래로 블록이다. 됐나? 네. 그럼 반대로 요거 보자. 자, 기울기 양수음수. 자,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되고 점점점 더 작아지지. 이해됐니? 자, 그럼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건 어디로 블록이라고? 위로 블록이라고. 됐니? 됐나? 네. 그럼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도함수라고 치자.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도함수의 부호는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댔죠? 감소, 증가, 감소야. 그럼 여기선 도함수가 뭐 하고 있다고? 여기선 도함수가 뭐 하고 있다고? 여기선 도함수가 뭐 하고 있다고? 근데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면 어디로 블록한 거야? 아, 네. 아, 위로. 감소하고 있으면 어디로 블록한 거야? 위로 블록. 알겠니? 그럼 아, 얘는 위로 블록하구나. 증가하고 있으면 아래로 블록. 감소하고 있으면 위로 블록. 됐니? 네. 이해됐나? 다시 정리합니다. 도함수, 아니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도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고요. 도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원함수의 볼록성을 알 수 있어. 됐나? 이해되지? 그럼 정리합니다. 원함수, 도함수, 이계도함수 있어. 알겠지? 헷갈리니까 써주시다. 자, fx, f'x, f2'x. 자, 얘는 얘의 뭐야? 얘는 얘의 뭐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도함수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도함수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이계도함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보자. 도함수와 이계도함수는 뭐가 중요해? 부호. 그래서 얘의 뭘 따져? 부호 따지면 얘의 뭘 할 수 있어? 다시 이계도함수의 부호 따지면 얘의 뭘 할 수 있어? 증가감소. 그리고 그걸 알면 얘의 뭐도 할 수 있어? 볼록성을 할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이거 안 해. 알겠니? 됐나? 자, 도함수의 부호로 뭘 할 수 있어? 원함수의 증가감소. 그리고 그걸 알면 극대극소를 알 수 있어. 됐니?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알면 원함수의 뭘 할 수 있어? 볼록성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변곡점도 알 수 있어. 볼록성이 바뀌는 점. 자,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점을 변곡점이라고 해. 알겠니? 네.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점도 변곡점이라고 그러고요. 됐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플러스가 증가하고 마이너스가 감소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볼록성을 외운 적은 없죠? 됐니? 그러니까 외우자. 이거 외워야 돼. 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해?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어디로 볼록해? 자, 볼록성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웠죠? 배웠지? 네.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랑 똑같아. 다시 2차 함수 기억하나? 기억하죠? A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해? 그래, 양수면 아래로 볼록해. 알겠니? 네.
A가 음수모드로 볼록해서 마찬가지야. 외울 거 없죠? 네. 이상한 거 아니지? 2차 함수에서 최고차 항이 계속 그거랑 똑같아. 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일 전혀 없다. 그걸 헷갈리지 않는다. 알겠지? 할 수 있어. 잠깐 넘어가서 249, 48 해보자. 어제 하다가 말 거죠? 네. 이게 조함수 배우고 와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8번에 1번 풀도록 할게요. 자, 8번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x 마이너스 2 사인 x라고 되어 있고요. 0부터 2파이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 맞지? 자, 그럼 나한테 지금 급각부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뭐 할 거야? 그래, 미분할 거야. f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2 코사인 x 되니? 그죠? 네. 자, 그럼 사실 도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어. 그치? 도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어서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삼각함수를 배웠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도함수를 활용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봐. 자, 요거 는 0 되는 점이 도함수가 0 되는 점이 질문 극대값 극대 아니면 극소 맞나? 확실하진 않죠. 그쵸? 네. 맞니? 왜 아니야? 왜 확실치 않지? 얘 0 되는 값이 왜 극대 극소가 확실치 않은 거야? 왜? 증가 분자. 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왜 얘가 0일 때 극대 아니면 극소가 아니지? 그쵸? 0인데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나 안 바뀌나가 몰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거야. 또는 어떤 증감표를 그리거나. 됐나? 네. 그래가지고 너네 이게 뭐냐? 도함수의 그래프 왜 그려? 그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 그냥 는 0 되는 점 찾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리고 앉았냐고. 증가하다 감소하는지 감소하다 증가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찾기 위해 그리는 거야. 다시. 너네가 항상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알아야 돼. 알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어차피 못 풀어 수능은. 알겠지? 30개의 문제 중에 4점짜리가 13개고 2점, 3점짜리가 17개 나와. 2점, 3점짜리가 좀 쉽고 4점짜리가 너네가 생각할 때 졸라 어렵죠. 그쵸? 2점, 3점짜리 다 맞추면 몇 점인지 알아? 48점. 알겠니? 4점짜리 13개 중에 거의 다 맞아야 대학 가는 거야. 있어?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애들은 4점짜리를 못 풀 수 있죠. 4점짜리 중에 한 3분의 1을 쉽게 나와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 근데 뭐 요새 1등급 컷 96, 2등급 컷 93, 3등급 컷 86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3등급 때도 서울 올까 말까인데 그쵸? 86점 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많나 봐. 자, 너네도 이제 목표가 어딘지 잘 생각해. 알겠죠? 그 모의고사 봐서 70점 맞아도 좋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앞으로는 안 그래. 그러니까 너네 생각보다 다른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분명히 수능이 쉬워지고도 있거든. 근데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오케이? 정말 실수도 어려운 걸 틀린 애들은 많지만 아는 걸 안 틀린 애들이 거의 다야. 네. 그래서 쌤이 이렇게 지금 우리 학원 고3에도 지금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잘한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막 2점 이렇게 맞았는데 4등급이야. 웃기죠? 근데 82등급이죠. 영어는 더해. 100점이 1등급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쉬워진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진짜 요새 애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대충 하는 것들은 다 나발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그렇게 강남 대치동에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목동에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과거 외고에 그렇게 자사고에 보내려고 하고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 못하잖아. 그치? 양천구에 있는 친구들 뭐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고등학생은 이렇구나 하고 꾸덕꾸덕하고 넘어가잖아. 저
연쌤이 민사하고 다큐 찍은 거 봤는데 가관이더나 학교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잖아? 또는 어떤 뭐 상벌위원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누가 누굴 패? 그러면은 혼나고 학폭 이런 게 열리잖아. 그래서 뭐 처벌도 받고 하잖아.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런 개판이야, 그렇지? 네. 그냥 쌤들이 알아서 대충대충 한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 민사고에서 보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 뭘 청소를 막 안 했다거나 뭔가 뭘 쬐었어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더라고. 다 모여서 웃기지, 그렇지? 근데 걔네는 재판을 하려면 자기들끼리 재판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 나쁜 새끼가 아니야. 법을 갖고 하는 거야. 알겠죠? 교내 규칙, 수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갖고 하는 거야. 멋있지 않냐? 걔네는 그래서 너는 요 조항을 어겼으니까 잘못했네. 그래서 요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선생님도 당연히 판사 역할을 하고 웃기거든? 근데 좀 대단한 거 같아. 변호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 애를 변호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생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걸 걔네는 많이 경험하고 나와. 수업도 영어로 하는 것도 많고요. 꼭 어려운 것만을 공부하는 게 그런 애들은 아니야. 애들한테 좀 더 깊은 뭔가를 가르치더라고. 아 그래서 다 저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 다큐를 보면서. 근데 너네는 이제 그런 데를 못 간 불쌍한 애들이잖아. 그치? 평범한 애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평범하구나 이렇게 하고 알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더 기운 내야 돼. 열심히들. 그래요. 빨리 깨달아야 해. 수업 중에 내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 그냥 내가 이거 문제 다 혼자 풀고 넘어가지 않잖아. 맨날. 그쵸? 문제 풀 때마다 맨날 물어봐. 여기서 뭐고 해야 돼? 너한테 뭐가 중요해? 진짜 1년 동안 몇백 번 하는 거 같아. 근데 끝날 때까지도 못 깨닫는 애들도 많아. 이게 중요한 내 입버릇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걸 너네가 해야 잘해지는 건데. 자, 다시. 자, 지금 증가함수가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함수가 0되는 점을 찾을 건데 모함수가 0되는 점만 띡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 0되는 점의 양쪽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지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0만 된다는 사실 갖고는 그걸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원래 그려서 풀어야 돼. 그린 다음에 이건 따로 구했어 원래. 맞죠? 기억하지? 자, 우리가 근데 해보자. 자, 넘기고 정리하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네. 자, x가 몇 도여야 2분의 1 되니? 질문, x는 60밖에 없니? 60도밖에 없나? 코사인 x가 2분의 1을 딱 그리면 몇 군데서 만나? 코사인 x 그릴 줄 모르나? 그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매일 얘기할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방정식이라 그래. 네. y는 코사인 x, y는 2분의 1의 극점에 x 구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졸라 쉬운 건데, 그쵸?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복습 꼭 해. 그리고 어제 안 했다면 미안하지만 어제까지도 넌 서울보다 그리고 오늘 하면 오늘부터 가능성 생겨. 안 했으면 오늘도 미안한데 못 가. 그리고 그렇게 2학기 내내 계속되면 미안하지만 너네 못 가. 알겠어? 그러니까는 가고 싶으면 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밖에 안 못해. 안 하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기서.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뭐 왜 저 성적이 안 오르죠? 훔치가 알겠지. 그러니까는 해줘야 돼. 알겠죠? 선생님이 끊임없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얘기하지. 그치? 이유가 뭐야? 너네 이제 얼마 안 남아서야. 고1들한테 이렇게 냉소적으로 안 해. 고1한테 뭐라고 해? 해야 돼. 야 제발 해라. 해야 된다. 1학기 때만 해도 사실 요 정도까지 냉소적이지 않았어. 조금 온정이 있어. 근데 점점 더 없어져. 왜냐면은 아니 저기 낭떨어지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반째 가고 있잖아 그쪽으로. 그쵸? 그럼 지가 떨어지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냐. 그치?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막 울고불고 헤어지지 가지 말라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화도 냈다가 막 욕도 했다가 점점 이제 뭔가 냉소적으로 변해가잖아. 그래 넌 원래 개년이야 막 이러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깨달아야 해. 자, 코사인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니? 네. Y는 2분의 1 그릴 수 있어? 네. 몇 군데서 만나? 무수히 많은 데서 만나. 알겠니? 이해돼? 네. 되나? 근데 왜 두 군데라고 하죠? 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 그만큼만 자르면 두 개밖에 없어. 네. 그쵸? 하나가 60도면 나머지 하나는 얼마게? 자기가 60도면 1로 하는 건데 이만큼이 60도니까 이게 360도거든? 네. 이만큼도 60도다? 얘는 300도야. 알겠니? 자, 처음 하는 사람? 익숙해? 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겠죠? 야, 뭐 삼각함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복습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보자. 이걸 근데 끊임없이 너네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못 하는 거고. 알겠죠? 잘해줘야 되잖아. 잘해줘야 되잖아. 네. 잘하고 싶고. 왜 자꾸 안 하려고 해? 공부를 죽어도 못 하려고 해, 일부러. 잘하는 것만 서울 올린다, 진짜. 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 60도랑 300도인데,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거 얼마니? 얘는. 3분의 5파이. 근데 X는 3분의 파이야. 3분의 5파이다. 자, 근데 얘네가 지금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른다고. 당연히. 근데 이계도 함수라는 놈을 이용하면, 자, 이계도 함수 한번 구할게요. 그럼 F2'X는 E 코사인이야. 없어지고, 아니, 미안, E 사인이겠죠. E 사인 X야. 됐어? 네. 됐니? 그래서, 얘를 여기 넣었을 때, 잘 봐. 만약에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 하는 애잖아?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또 증가하는 애라면 볼록성이 없어. 바뀌는 점일 거야. 알겠니? 근데 극대라면 얘는 어디로 볼록해? 극소라면 얘는 어디로 볼록해? 그래서 여기 대입을 쓸 때 부호가 있으면 되는 것까지. 알겠니? 그래가지고 3분의 파이를 넣잖아?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그래서 F2'3 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양수지.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3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얘는 도함수가 0이야. 그래서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위로 볼록, 아니 아래로 볼록인 게 확실해. 그러면 얘는 무슨가? 극소 값인 거야. F3분의 파이. 알겠니? 그래서 아, X가 3분의 파이 때가 극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자,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대입하면 모르겠죠, 그쵸? 사인 파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는 거다. 자, 2파이니까는 바뀌지 않고요. 그냥 3분의 파이를 쓸 거고요. 4,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가지고 F2'3 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서 0보다 작아. 즉 이계도 함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다. 그래가지고 얘도 X가 3분의 5파이에서 극값이면 무슨 값? 극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계도 함수를 통한 극대값의 극소값의 활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계도 함수를 모르면 사실은 이건 의미는 없어. 외워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야.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내용 이어봅시다. Like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255 다시 봅시다. 255. 자, 좀 전에 이제 오목 볼록을 봤는데 이계도 함수를 통해 원함수의 볼록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목이란 말은 그냥 생각하면 돼.
아래로 물록이란 말이 위로 오목이란 말이랑 같은 말인데 괜히 헷갈리니까 혹시 만약에 나오면 반대라고만 알고 있어. 아래로 물록이랑 같은 뜻은 둘 다 바꿔. 뒤집으면 돼. 위로 오목. 알겠죠? 요 정도만 하고 오목은 그냥 지워. 알겠지? 그냥 반대구나라고만. 그러니까 아래로 물록, 아래로 오목은 같은 게 아니야. 아래로 물록이랑 위로 오목이 같은 거야. 아 지금 오목, 금목인데 좀 다섯 개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 없어버린다. 와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변곡점 변 변하는 거 곡 이제 그 곡률이 바뀌는 점이야. 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 알겠죠?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죠.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인데도 이게 더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바뀌는 점에서 얼마겠어? 0이겠죠? 이게 더함수가 됐니? 그러면은 극대극소 찾는 거나 변곡점 찾는 거나 어떻다? 같다. 알겠니? 근데 변곡점도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0 되는 점만 띡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 좌우에서 바뀌나 안 바뀌나를 똑바로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런 거는 연습을 이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1장 257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3차함수인데 우리 변곡점은 처음 구해보니까 요거는 하도록 할게. 자, y는 오랜만에 또 보죠.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 자 증가 감소 극대극소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 지성이 아니지? 아 혜성이 친구 지성이 밖에 없는 것 같아. 도훈이도 아니죠? 아 도훈이 문과인가? 건우 아니지? 와 너무 그 친구 다 친구 아, 화장 안 하면 또 다 돼서 칠리지 못 입겠네요. 나도 후반이 못 입고. 아니, 뭐 얼굴도 안 봤는데 이렇게 까도 돼? 화장까지 하고 깠어, 지금. 화장을 아주 그냥 예술로 조각 수준이야, 거의. 깎아주고 있는 거. 이제 머리 깎고 하겠네, 아 머리 안 감았냐? 근데 쌤이 이제 이과를 담당하잖아.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 아, 여자애들의 인원수가 심각하게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여고 같은 데서도 이과반이 훨씬 적거든.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30명 앉아있으면 여자애들 막 심할 땐 4명 앉아있고 이런 적도 있어. 근데 사실 구분이 안 가, 누가 여잔지. 전혀 이해감이 없어. 어, 뭐야, 남고야, 뭐야? 이렇게 이제, 여자애들이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입고 다 제일 보고 있어, 이렇게. 아, 이러고. 갑시다. 자, 증가 감소 극대극소를 따지려고 하면 미분하는 거고요, 그쵸?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을 조사하라 그러면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거고.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다? 이게 도함수를 구한다. 자, y 프라임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6x겠지? 나 자, y 2 프라임 흥분하지 마. 좋아? 좋아. 와, 평코시라고 뭐. 생마야 뭐야? 아니. 됐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다. 6x 마이너스 6이니까 어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얼마? 1. 됐니? 그러면 이거 는 0 되는 점이 지금 1인 거잖아. 그쵸? 네. 여기서는 9가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치? 1은 들어가진 않아.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거 2차 함수랑 똑같다고 했어. 네. 위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어디로 볼로? 아볼. 니? 모차르트 이름이 뭐지?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인가? 뭐지? 중간 거 하나 더 있나?
어떻게 알아 네가? 아마데우스 뭐 그잖아. 네. 네가 뼈는 없죠. 뭐 얼마 안 돼? 아 근데 들리보다 알았다고. 짜르트 형도 어? 둘리 나왔다고. 둘리 나왔다고. 아마데우스 볼프강까지 있는 거 같아 됐지? 볼프강 뭔지 아니에요? 볼프강 아마데우스야? 몰라? 나도 몰라. 물어본 거잖아 나도. 근데 안 듣기. 아 안 나오다. 쌤 음악 진짜 못해. 아 쌤 음악 진짜 못하거든? 음계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약간 천재성이 있어. 진짜야. 진짜로. 근데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 아니 쌤 뭐 단속 계좌했어. 태태태태왕국 중임중죽 어왕국 태태광 태태태 용정탄했어. 중임중중중임중 매일 계좌했어. 입단소 알지? 입단소. 이렇게. 근데 쌤이 어렸을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초등학생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장난감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얘기한 거 모르겠지만 레고였는데 레고 전에 전 단계 레고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모아야겠다 이런 좀 사고가 없을 때 내가 갖고 놀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멜로디언이야. 멜로디언 알죠? 막 불다가 나중에 이거 빼가지고 탁 돌려붙이면 그렇지 친구들한테 하잖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TV에서 CM송 같은 게 나와.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시 회시 막 이런 거 있어.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롯데 거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런 게 나오면 내가 그걸 딱 듣고 바로 쳐. 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 이러고 진짜 쳤어. 진짜로. 아니 그게 음계가 정확히 들리진 않아. 근데 느낌상 요 정도일 것 같아 하고 내가 이렇게 쳐보잖아. 그럼 사실 나 샵 이런 것도 몰라. 근데 쳐보면서 검은 거랑 흰 거 몇 번 눌러보면 딱 똑같은 음을 찾을 수 있어. 몇 번 안에 진짜로. 그래갖고 그 뭐냐 가요 같은 것도 힘든데 짬뽕 이랬나? 뽕짝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트로트 남행열차 이런 거 있지? 남행열차 같은 거 있잖아.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아파트 노래 알아?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거는 그 음계가 쉽거든. 좀 어떤 요즘 가요들을 보다 많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들으면 그대로 내가 솔직히 칠 수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물론 화음은 못 넣어. 한 손으로 치는 거야. 부부부부부부 막 이러고 쳤어. 근데 이제 그러고 노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봐? 천재야. 진짜 천재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레슨을 붙였어. 지금 천재라고. 진짜로. 그 레슨을 했는데 바이엘 상을 하는데 나는 그냥 그 치는 게 좋아. 근데 피아노는 이제 규칙들이 있어. 뭐 손끝으로 쳐야 되고 막 있는 거야. 나는 절대 손끝으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누르거든. 이렇게 둥둥둥 막 이렇게 눌러.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얘가 천재성은 있는데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고 나를 막 이제 그 천재로 키우려고 막 하는 거야. 때리고 막 맨날 안 한다고 막 개발치고. 지금 엄마랑 아빠랑 나 그 천재인 줄 알고 피아노도 샀거든 초등학생 때. 그래서 내가 깽판 쳐가지고 내가 깽판 쳐서 피아노는 나나 그만두고 다 내 동생만 배우고 관도 써 짜증나게 해서. 근데 뭐야 초등학교 때 이제 그래서 좀 고학년 때쯤 음악 시험 같은 걸 봐. 멜로디언 같은 걸로 단소 이런 것도 그렇고 계좌했잖아. 리코더 같은 것도 계좌했어. 타이타닉 이런 것도 계좌해요. 그 원장님이랑 밥 먹을 때 맨날 얘기해. 자이언 리코더로 타이타닉 계좌를 본다고. 근데 나 얘기하려다가 봐라. 저도 사실 얘기하는데 원장님이 스타도 계좌하신대. 근데 쌤도 계좌라거든. 쌤 지금까지 우리 학원에 학생이랑 스타에서 진 적 한 번도 없어. 1대1로 2대1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기면 내가 다 해준다고 했거든. 뭐 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근데 아직 아무도 모르겠어. 내가 처음 쌤 시작한 순간부터 그 학원 알바한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 쌤 원래 스타 원장님이랑도 아니 뭘 떠?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아. 아니 원장님이 1대1 안 팀플 가는 사람이야. 보고 있나?
네, 뭐 나도 뭐 많이 못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되게 쌤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나 고등학교 때 인요한 이런 애들 엄청 떴어.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진짜 좋아했고 쌤 거짓말 안 하고 쌤 한 고3 말고 중 아, 고3 때 고3 때도 그런 것 같아. 고3 때부터 스타리그가 2012년까지 했거든. 그때까지 한 그 온 게임 내에서 한 스타리그 안 본 거 하나도 없어. 진짜 다 보고 보면 다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러니까 롤챔스 같은 것도 사실 보긴 보는데 다 보진 않아. 그냥 재밌는 팀만 보는데 옛날 쌤 꿈이 실제로 프로게이머 되려고 용산 가서 그 꿈은 아니었어. 근데 준프로 자격증을 하나 따고 싶었어. 실제로 나가서 결승까지 갔는데 저갖고 못 받았잖아. 오. 그 프로를 하려면 그 온게임넷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한 달인가? 하여튼 몇 달인지 하여튼 까먹어서 허리지 매치라는 매치를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쟁쟁한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PC방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각 조 1위는 준프로 자격증을 줘. 그럼 준프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프로 애들이 이제 그 뽑아갈 수 있는 거야. 아마 안 뽑아간 거죠. 기억하는 거. 어? 기억하는 거야. 그 연습 때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야. 얘는 진짜 온라인에서 개잘했어. 그래서 갔는데 또 전국에서 모이잖아. 그래가지고 결승은 안 결승이었나 준결승이었나까지 갔는데 이제 벌써 많이 올라가. 졌죠. 개잘하는 새끼한테.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뭐야? 대학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학교 스타대회라고 1등했어. 대학교 진짜 한 번 가도 100만 원인가. 학교 게임대회 그 2대2 팀플 대회였거든. 그때 친구 중에 하나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승 시켰잖아. 진짜 나 혼자 다 했어. 다 이기고 그리고 받고 나서 무슨 아웃백 아니라 SK 무슨 상품권 받아가지고 반신 쪼개고 그랬어요. 쌤 한 7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또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또 군대 가서 쌤 2등병 때 아무것도 모를 때야. 보통 군대 가면 좀 물어봐. 그 신병 앞에 혼자 세워놓고 막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물어봐. 뭐 동생 있냐? 누나 있냐? 막 물어보고 축구 잘하냐? 축구 잘한다 그런 게 좋아요. 쟤 쌤은 축구 잘하진 않고 좋아만 하거든요. 그냥 좋아합니다! 오 막 이래. 게임 좋아하냐?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냐? 스타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대에 짬 좀 찬 사람 중에 스타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스타 좋아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자기가 롤 잘하면 얘가 잘한다고 그러면 붙어보고 싶은 거 있잖아. 그리고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선임들, 병장들, 막 말년 병장들 이런 애들이 걔네는 이제 할 짓 없으니까 맨날 스타만 하는 거야 부대에서. 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 스타는 그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끼리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맨날 그것만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축구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잘하니? 그래서 좋아한다고. 종종 뭐야?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랑 하재. 그래가지고 그 신병 들어온 날, 나 처음 들어간 날, 그 사람이랑 스타에서 가서. 근데 그 부대 안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또 승부욕은 있기 때문에 져줄 순 없어. 그날. 한 네 판 했는데 네 판 다 이겼어. 압도적으로. 발랐다 그래 보통. 그냥 발랐어. 그래서 그 사람이 빡치잖아. 맨날 나 불러도 스타 한 사람. 진짜 거짓말 하는 거 한 번도 안 줬어. 몇십 번 했는데. 그래서 가르쳐주고 남들 총살이나 그 사람 스타를 쳐줬어. 진짜야.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은 부대는 아니야. 쌤의 한 기수 선임에 누가 있냐면 너네 잘 모를 거야. 강도경이랑 이제 최인규랑 또 어떤 조형근이라고 스타 프로게이머 세 명 있어. 공군 에이스라고 알아? 공군 에이스라는 스타 팀이 있어. 그 뭐냐 축구 선수도 상무라는 팀이 있어. 야구도 경찰청이 있고.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군대를 이제 그 운동하는 데로 갔다가 제대하면 이제 군 생활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e스포츠병이라 그래가지고 공군에서 이제 공군 에이스라는 팀을 만들어서 프로게이머들 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 개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쌤 진짜 그 거기 가고 싶었거든. 근데 난 프로게이머가 아니니까 갈 수는 없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 다 왔어. 그 부대에 임요환, 홍진호, 뭐 어 그리고 임요환이랑 홍진호랑 철구도 누구야? 철군 아니야. 임요환이랑 홍진호랑 하여튼 그 유명한 애들 거의 다 왔거든. 걔네가 딱 다 쌤 후임이었어. 어 진짜로. 근데 같은 사무실은 아니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살진 않았는데 오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막 그리고 임요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부대 생활을 했는데 쌤은 이제 평택에 있었거든. 훈련 받을 때마다 이렇게 평택에 와서 얼굴 보고 돌아왔어요. 울진 않고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나도 짱은 짱이 차가지고 짱이는 못 받고 그냥 아 짱이 받고 싶다 이러고 그러고 다녔죠. 개쩔었어. 그래갖고 부대에서 맨날 후임 들어오면 물어봐 스타 좀 하냐? 근데 너 스타 이기면 내가 너 처음부터 일주일치 한 달치 해줄게. 그럼 이제 막 졸라해. 나한테 안 되지. 막 울고 막. 학생들이랑 하면 보통 너네 때 애들은 우리 학원에서 나한테 달린 애가 이제 민혁이야. 민혁이라고 있어요. 내가 한번 봤는데 아주 험한골 당했어 나한테. 일꾼 러시 나오고 막. 재밌었는데. 모이게도 못하는. 어쨌든 아예 아골에서 거기까지 갔잖아. 절대 음감에서 막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렇지? 네. 극대, 극소, 변곡 다 여기 있는 거야. 대입하면 3. 그래서 변곡점은 1,3. 괜히? 네. 2번도 봅시다. 자, x 익스포넨셜 x. 자, 마찬가지로 두 번 미분해야겠죠? 자, 9배 미분법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 묶이죠? 익스포넨셜 x로 묶으면 x 플러스 2. 그럼 잘 봐. 이계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따질 거지. 근데 익스포넨셜 x는 항상 뭐야? 뭐가? 그러니까 뒤에 놈만 부호를 관장한다고 그러죠? 위에서 이런 애를 내가 세미 도함수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똑같진 않잖아. 그냥 얘가 세미 도도함수라고 할게. 됐나? 이거 뭐야? 세미 도도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겼죠? 네.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해? 위로 이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는 아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제곱분의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얘가 변곡점. 됐니? 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2번. 2x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ln x 가. 자, 보자. x가 2일 때 극대다. 그 다음에 변곡점에 x좌표가 루트 2다라는 힌트를 줬어. 됐니? 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힌트로 식 만들 수 있죠. 요거 뭐 알려준 거죠? f 프라임 2가 얼마? 0. 요거는 F 2'. 루트 2가 얼마? 0. 됐니? 변곡점은 거기서 0이잖아. 네. 이게 됐나?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통해 A, B 알 수 있겠죠? 네. 자, 미분 한번 합시다. F' X는 EAX 플러스 B 마이너스 X분의 4. 됐나? 한 번 더. F2' X는 EA고 x분의 1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x제곱분의 3. 마이너스 있으니까. 됐니? 네. 자, 밑에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지? 루트 2 넣읍시다. 그러면 2a 플러스 루트 2의 제곱분의 4니까 2죠? 그게 0. 그래가지고 a는 만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도 얼마 대입하냐? 2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b는
어, 6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6 넣어주면 되겠죠. 13번. 자, 누가 나와 있냐면 fx가 ln x분의 x. 자, 근데 뭐 구하래? 변곡점에서 접선 구하래. 일단 누구 먼저 구해야 된다? 변곡점이 있으면 되죠? 왜? 그게 접점이니까. 네. 됐니? 네. 근데 뭐 하나 느껴야 된다? 아니다. 그냥 느끼는 건 나중에 느끼자. 자, 미분합시다. 짬이 마몽이네요, 그쵸? 네. 자, lnx는 일단 제곱하시고요. 네. 짬이 하면 네. 1. 그러니까는 lnx. 마이너스. 몽이 하면 얘랑 곱하면 이렇게. 됐나? 한 번 더. 분모는 4 정도 되겠네. 놀지마. 분의 짬이 하면 요거 미분하면 얼마? 그래서 x분의 1 ln x의 전체 제곱 요게 앞에 거죠? 자, 마이너스 자, 몸이 합니다. 요거 미분할 거야. 뭐에 뭐가 들어가 있어? x제곱에 ln x가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2x가 되는 거지 일단. 네. 됐나?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미분하시면 오케이. 요게 지금 몸이 한 거야. 그러면 요거 곱해줘야겠죠? 네. 여기다가 ln x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되겠지. 됐나? 자, 우리는 보통 변곡점은 0 되는 점을 찾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정리하냐가 달려있고요. 자, lnx 여기, lnx 여기 지금 하나씩 있죠? 네. 그럼 lnx 하나 약분되네? 그럼 lnx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 요 놈은 x분의 1 lnx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2를 전개시키면 되겠지? 네. lnx의 그 다음에 제곱인가? 아니죠, 이거 다시 약분된 거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2 들어가면 플러스 x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됐나? 네. x분의 1도 묶이죠? 맞니? 네. 그래가지고 x분의 1 묶고 ln x의 3승 돼있고 ln x랑 마이너스 2 ln x랑 여기 2니까 2도 묶을 수 있죠. 아, 2 안 묶이네. 미안. 그러면 2-lnx 이렇게 되겠네. 됐니? 네. 자, 정돈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애초에 x가 어디 들어있기 때문에? 진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x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해. 그 다음에 뭐 대입할 수 없어? 1 대입할 수 없죠. 이해됐나? 네. 그러므로 우리는 x는 1이 아닌 양수다라고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 자, 그러므로 요거 봅시다. 자, 일단 x분의 1 보자. 9호 바뀌어 안 바뀌어? 식만 좀 맞았나 확인만 할게요. 오케이, 맞네. 자, 이거 x분의 1 9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어? 뭐라고? 엑스포 어떻게 돼?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 그치? 됐나? 근데 잘 봐. 지금 우리 볼록성 찾고 있어? 변곡점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자, 원래 LNX의 함수 봐봐. 항상 플러스야 아니야? 아니죠? 왜? LN 여기 2분의 1 들어가면 음수잖아. 네. 음수 3승하면 음수니까 요거는 부호가 정해진 게 아니야. 4승이었으면 정해진 거지만. 그럼 얘는 얘도 부호를 결정하고 얘도 부호를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건 사실 세미 도도 함수가 좀 어려운 형태야. 근데 이 밑에 거 부호 따지고 위에 거 부호 두 개 따져가지고 겹치는 거 따지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 걔는 우리 좀 뒤에 가서 알고. 지금 우리는 변곡점만 따질 거기 때문에 얘 연결 수 없죠? 연결 수 없죠? 위에 거 연결 수 있네. x가 얼마일 때? 익스포네셜의 제곱일 때. 됐니?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 x가 익스포네셜의 제곱이면 0이 돼. 그럼 변곡점이야? 후보야? 후보. 이거 확인해야 돼. 알겠니? 근데 변곡점이 이때 쓰니까 얘가 답이겠죠? 그렇지만 확인하자. 자, 익스포네셜 x 제곱을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얼마 되시지? 부호만 얘기. 플러스의 3승. 플러스죠. 됐니? 이해돼? 그럼 잘 봐. 익스포네셜 x 제곱보다 조금 큰 놈이랑 조금 작은 놈을 대입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됐니? 그럼 얘보다 조금 큰 거 대입해도 되는 거 보고 어떻게 돼? 플러스 조금 작은 거 대입해. 아, 그럼 얘의 앞뒤에서 밑에 부호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위에 보자. 익스포네셜 제곱 대입하면 딱 0이죠. 근데 제곱보다 큰 거 대입하면 부호가 돼? 마이너스. 작은 거 대입하면?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걸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는 얘가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되니? 변곡점 찾자. 얘는 익스포네셜 제곱 콤마 대입하자. 5분의 5분의 2분의 익스포네셜 제곱. 됐니? 2 막 나오니까는 그 선생님이 굳이 익스포네셜이라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 뭐만 있으면 돼? 적선의 비율이 있으면 되죠?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자, F 프라임 익스포네셜 제곱은 분모 먼저 가자. 여기 대입하면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 네. 요거 201이니까 1이겠네. 됐니? 마이너스 2분의 익스포네셜 제곱에 4분의 1에 x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제곱 정리하면 되겠죠? 됐나? 자, 지금 이 문제 풀 때 변곡점 구할 때 요놈 나중에 가면 요거 갖고 아주 재밌는 거 할 건데 아직 우리 그거 안 할 거니까 변곡점 구하는 논리만 기억해. 알겠죠? 됐나? 네, 조금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바뀌었어. 저희도 물어볼까요? 지성이랑? 아니요. 말해, 말해. 내일 저 본 수업 안 하고 보러 가려고 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어, 내가? 맞네. 비밀이야? 암살? 암살 본다고 했어? 너 암살 보고 싶은데? 진짜요? 아, 봐. 응? 아, 왜? 못해! 죽인다. 왜? 아니, 못해. 미치 뭐야? 아니, 싫어. 응, 그냥 봐, 주시야, 봐, 주시야. 귀찮나 봐. 아니, 아니, 그 주시 말고.
그게 왜 나한테 안 돼?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안 돼? 자, 보자. 자, 옳은 것만 골라라. 자, A부터 F까지만 물어본 거야. 자, 극감 몇 개? 극감 몇 개? 세 개예요. 두 개? 아니, 두 개요. 아, 두 개, 두 개. 자, 지금 그려진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도함수의 그래프지. 자, 도함수의 그래프로 그려놓고 원함수를 물어. 그렇지?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되게 당하기 쉬운 함정이죠. 왜? 이게 원함수는 극값은 원, 투, 쓰리인데 지금 얘는 도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묻는 물음은 원함수인데 그려져 있는 그림은 도함수인 상황이야. 됐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고 이제 원함수를 거꾸로 생각하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리던지 이런 걸 너네가 좀 해야겠죠. 됐나? 네. 자, 근데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슬슬 해야 돼. 알겠지? 그럼 기억 봐봐. 극값을 갖는 점은 세 개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도함수로 판단할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소리야? 도함수의 부호가 몇 번 바뀌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세 번 바뀌는지 보면 되지. 그럼 보자. 도함수의 부호 어디서 한번 바뀌어? B에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0에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안 바뀌어. 그러므로 극값은 두 개. 됐니? 자, 니은 갑시다. B에서 극대값 갖는다. B. B에서 바뀌니까 극값은 맞아. 자, 근데 뭐에서 뭘로 바뀌어? 플러스. 증에서 감으로 바뀌니까 극대야 극소야? 극대니까 네. 요거 맞죠? 네. 자, 그다음 변곡점. 자, 이번엔 도함수를 줘놓고 그 변곡점을 물어봐. 그럼 실제로 나는 이게 도함수가 필요하잖아.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도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지금 알아야 돼. 그치? 됐나? 이게 도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건 알지만 도함수랑의 관계가 지금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이게 도함수가 플러스란 말은 도함수는 증가한다는 소리고 이게 도함수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됐니?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변곡점을 물어봤잖아. 이해됐나? 즉 이게 도함수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이 세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됐어? 그럼 지금 얘는 증가 감소가 세 번 바뀌는 거 맞니? 맞죠? 어디서? C, D, E에서 세 번 바뀌잖아. 네. 맞죠? 잘 봐, 얘는 감이니까 여기가 어디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 그리고 증이니까 여기가 어디로 볼록이겠어? 아래로. 그리고 감이니까는 아래 위로 볼록, 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네. 됐나? 그러므로 변곡점은 세 개. 됐니?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여기 말하는 0부터 2면 자, 여기까지 어디로 볼록하대? 위로. 자, 이런 것도 되게 함정이죠, 그쵸? 위로 볼록하네가 아니야. 그치? 지금 얘는 뭐의 그래프인데? 도함수의 그래프인데 원함수가 위로 볼록하냐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거는 이제 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죠? 자, 도함수가 증가함으로 여기서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감소하니까 여기는 위로 볼록. 그리고 여기는 변곡점에 해당되죠? 라는 이해를 또 틀렸네. 됐니? 자, 지금 도함수랑 이계도함수, 아니 미안, 원함수랑 이계도함수를 다 그려놓지 않고도 그 네 개를 다 읽어낼 수 있는 거 알겠지? 됐나? 요거 연습하세요. 뒤. 선생님, 응? 여기 중간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위로 볼록하다. 어, 위로 볼록하다 뜻이야. 이거 예상 갑니다. 중앙으로. 연습해. 자, 뒷장. 일요일 날 우리 보충하는 거 알지? 아니요. 방학 지금 알아서. 몇 번을 말했는데 방학 동안 아주 짜증날 거야. 특강 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또 보충한다고 그러고 말 힘들 거야. 근데 맨날은.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대학교 수시 시즌이라 쌤이 애들이랑 수시 원서 같은 걸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학교들에서 내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해. 대학교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본 과목들 중에 잘하는 과목 하나를 골라서 갔거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과학을 4개를 맡아 치자고. 네 개씩 보지 않아? 3개씩 보잖아? 그렇지.
그 중에 잘한 것만 골라서 봤거든 하나씩. 근데 요즘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다 갖고 가. 국, 영수, 과를 다 가져가. 그러니까 국어라고 돼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수학이라고 돼 있는 거, 영어라고 돼 있는 거, 과학이라고 돼 있는 걸 다 가져간다고. 근데 예를 들어 하나를 잘 먹고 하나를 망해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수능이 점점 이제 이상해지면서 학교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빡시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내신 두 번 남았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많이 그래도 만회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그래도 평점 3점 정도 국영수가 나오면 이제 그래도 어디 그래도 많이 써볼 수 있거든. 3점 넘어가면 한 3.5까지는 좀 이렇게 국립대 정도 해볼 수 있고 그 뒤로 가면은 의미 없어. 정신을 돼. 아주 열심히들. 선생님이 이제 너네 성적표를 학기말 성적표를 기를 쓰고 봤잖아. 내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 아 얘는 요 정도를 유지하면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다. 얘는 망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학교 선생들 잘 몰라.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고3 애들도 이렇게 학교 선생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오래 전 전형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잘 모르게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이제 어떤 애한테 야 넌 과학을 잘하니까 뭐 이 대학 이 전형을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뭐 5년 전 전형이야.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걔는 그거 있다고 막 자신이 차 있는 거야. 어, 저는 과학만 본다는데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왜 자기 과학 성적이 좋대. 선생님 찾아보니까 아, 없어 그런 거.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전형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야, 그런 거 없대. 그러니까 막 멘붕하고. 그러니까 학교 쌤들이 물론 내가 학교를 까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반 인원 전체한테 신경 쓰기는 힘들어. 그래서 그 반에서 잘하는 사실 몇 명만 좀 신경을 쓰시거든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못하는 애들은 다 거기서 무기야 가는 대학이.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성적 맞춰 쓰면 되니까 큰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잘하는 애들을 못 보내면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선생님들이 보통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라기보다는 너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 아니라 아니잖아, 그렇지? 학교의 보호를 잘 못 받아. 너네 살림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는 돈 내고 다니는 학원에서 그런 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네 훨씬 이득인 거지. 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전쟁터에 뭘 갖고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도움 뭐 필요 없이 너네가 잘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보통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내가 뭐 학교 선생님이 저 쳐다도 안 봐요 이러지 말고 쳐다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자 15번. 자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요 파트를 배우기 위해 그동안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볼록, 변곡점을 배워온 거야. 다시 그런 걸 통해 뭘 하기 위해 함수를 그리기 위해 함수를 그려라 라는 파트고요. 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4에 있는 요 개념 문제들 있잖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그쵸? 요 다섯 개 수없이 많이 해봐야 된다. 알겠니? 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아주 그지 같은 모양들이. 알겠나? 알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 너네 안 나와. 알겠지? 요거야. 요 다섯 개 정도. 그러니까 얘네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응용돼서 나와. 알겠지? 보겠습니다. 15번. 자,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3. 일단 보는 순간 알아야 돼. 무슨 함수게? 무슨 함수 좋아요 또? 우함수 알겠니? 우함수는 왜 중요해? 함수를 그릴 때 어디만 그린다고? 반쪽만 그린다고. 나머지 반쪽이 정해진 거야. 알겠지? 됐나? 자, 미분할게요. 왜? 증가 감소를 알기 위해. 자, f'x는 자미마모미니까 일단 분모는 제곱하시고요. 자미 하면 없지? 그래도 앞에 건 없어. 네. 자, 모미 하면?
2x 그러면 마모미 하면 마이너스 2x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x 됐니? 네. 자 분모는 항상 양수죠. 그러고도 지금 쌤이 도함수가 누구셔? 마이너스 6x 됐나? 네. 그럼 마이너스 6x를 살짝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0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뿔마가 바뀌지? 이해됐나?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이 함수의 증가 감소는 0을 기준으로 증에서 감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양쪽 모양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근데 잘 봐. 초월한 함수에서 중요한 거 딱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감소하는 모양 이거야. 하나 더 있어. 그걸 따줘야 된댔어. 그걸 뭘 어떻게 따진다고? 함수의 극한으로. 알겠니? 원래는 양쪽 다 따지는 거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따지는 거. 그래서 편한 거야. 무한대로 보내. 어디로 가? 0 됐니?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는 애가 아니라 가다가 0에 이렇게 수렴하는 애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니? 네. 이해됐나? 아하. 리미트 f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니? 자, 그 다음 잘 봐. 증가 감소만 갖고 이 문제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볼록성도 존재하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더 미분합니다. 자, f 2' x는 마찬가지로 분모 또 제곱하시고요. 네. 자, 미 하면 자, 마이너스 6에 요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모미 하자. 마모미 할게. 자, 몸이 누가 누구에 들어가 있어? x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3. 한 번 합성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x 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2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야? 2x니까 여기다가 2x도 곱해줘야 돼. 이게 분모 미분한 거야. 근데 마모미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겠지, 그렇지? 네.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거 마이너스 6x까지 가면 플러스 6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나? 자, 이제 위에 있는 것만 좀 정리합시다. 일단 보자. x 제곱 플러스 3이 여기에 제곱이고 여기에 1승이고 여기에 4승이니까 약분되. 네. 맞죠? 그럼 일단 분모는 x 제곱 플러스 3의 3승 분의 마이너스 6의 x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없어지니까 4 24 제곱이고 됐나?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6x 제곱이니까 18x 제곱 마이너스 18 됐니? 어? 그럼 이거 간단하게 되네. 18x 제곱이니까 18로 묶었을 때 x 마이 1, x 플러스 1이라고 변하고 분모는 x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3승이라고 바뀌어. 자 근데 x 제곱 플러스 3은 항상 뭐 이상이야? 실화 3 이상 됐니? 3 이상은 3승하면 무조건 양수죠? 즉 지금 여기서 얘는 도호를 만들어 안 만들어? 항상 플러스인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지금 얘에서 부호를 결정하는 애는 요만큼이죠? 네. 그래서 난 요 노란 애를 뭐라고 불러? 쌤이 도도함수라고 아까 부른 거야. 됐나? 그래가지고 쌤이 도도함수를 살 그려보면 노래 생겼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1이지? 됐나? 네. 그리고 증, 감, 증이야. 자, 도함수가 쌤이 도도함수가 플러스면 어디로 볼로? 아래로. 아래로 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위로 볼로. 그리고 플러스면 아래로 볼로. 다 변곡점 몇 개? 근데 우리는 이쪽만 보면 되죠? 1에서 변곡점이 생기네. 이해됐나? 예. 이해되죠? 자 그럼 요 정보와 요 정보를 바탕으로 함수를 그릴 거야. 알겠나? 됐죠? 여기다 그릴게. 자 일단 x 0능은 얼마? 예. 내가 그 외국에 극대점이니까 맞죠? 네. 그치? 자, 그 다음 이쪽 볼게요. 자, 여기부터 계속 감소하지. 근데 어디에 가깝게가? 요 X축에 가깝게 감소하고 떨어지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은 5,1이 1이죠, 그쵸? 자, 1 대입하면 4분의 3. 그래서 1,
4분의 3이 변곡점이야. 됐니? 이해돼? 자, 그리고 거기부터 변곡점까지는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나? 자, 변곡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해. 그러면서 여기에 닿을 듯 말 듯하게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나? 자, 당연히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4분의 3이 마찬가지로 변곡점이고요. 이쪽도 요래 그리고 요래 그려주면 돼요. 요거 뾰족한 거 아니야? 알겠지? 됐나? 요런 느낌. 홀? 연습하세요. 자, 초월함 설 때 주의할 점 하나 요거. 알겠나? 요거 놓치면 안 돼. 자, 하나 했고요. 직장으로 넘어갑시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 비슷하지? 그 저런 개형을 외우는 건 의미 없어. 숫자가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1번부터 넣읍시다. 자, y는 x-루트 x-1이라고 되어있네. 정의역이 나와있진 않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뭐가 되면 안 돼? 이런 것도 따지고 가야 된다. 문제에서 안 써주잖아. 그렇지? 로그 이런 거 띵 나오면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서만 그릴 거야. 그치? 루트 아닌 허수가 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그쵸? 자, 일단 그래야 되니까는 뭐, 미분해야겠네, 그쵸? 자, 미분합시다. y'은 1 마이너스, 자, 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2루트 x분의 1. 됐니? 그래서 2루트 x-1분의 1. 자, 지금 사실 얘도 합성함수지만, x-1을 미분해봐야 1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언급하려고 안 한 거야. 알겠죠? 도함수의 구호 따질 때 분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통분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요놈 2루트 x-1분의 2루트 x-1 빼기 1. 됐니? 이해된다? 네. 자, 1보다 크면 분모는 항상 어때? 플러스. 근데 잘 봐. 1 넣어도 돼, 안 돼? 여기 1 넣으면 돼, 안 돼? 아, 1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됐니? 왜? 1, 에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그 1의 왼쪽은 없겠네. 또는 오른쪽 중에 하나가 없겠네.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겠죠? 그 거길 기준으로 양쪽이 다 있어야 미분이 되는 거잖아. 좌미분인 거. 그쵸?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요 x에 얼마 넣으면 딱 얘랑 똑같아지나? 자, 헷갈리니까 등식 세웁니다. 2 루트 x-1이 언제 1 되나 하면 되겠죠? 자, 양변 뭐 제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4x-4가 자, 넘기면 x는 4분의 5 됐나? 암산 안 되면 그냥 바로바로 넘기면 돼. 그럼 봐봐, 4분의 5를 대입하면 똑같지? 0 된다는 소리야. 4분의 5보다 큰 거 넣으면 플러스, 작은 거 넣으면 오케이 됐나? 그래서 아하, 도함수를 한번 봤더니 4분의 5라는 애를 기준으로 여기 x는 1, 여기 x는 4분의 5라고 돼 있는데, 자, 1부터 4분의 5까지는 음수야, 그치? 그러니까 감소 됐나? 자, 그 다음에 4분의 5부터는 이제 증가니까 이렇게 증가. 됐어?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끝이니까 상관없어. 요거 증가하는 거 모양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해봐야 돼. 자, 무한대로 가봅시다. 요거 무한대로 가자. x가 커, 루트 x가 커. 훨씬 크죠? 앞에 게 훨씬 크네? 네. 무한대로 가네? 네. 아, 그래서 리미트 f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모양이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야. 됐지? 이해됐나? 그럼 그 변수는 없는 거야. 한 번 더 미분해야 또 그 누구시여 그거 볼록성을 할 수 있네. 그치? 속상하지만 볼록성도 구합시다. y2 프라임은 자 분모양 제곱합시다. 그러면 근데 위에 아마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지 않고 이렇게 4에 루트 x-1의 제곱이라고 일단 써놓을게. 혹시 약분될 수 있잖아 아까처럼. 약분해. 자 짬이 합시다. 요거 미분하면 2 루트 분의 1이죠? 네. 근데 2가 있으니까 2는 약분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1. 이게 지금 짬이 한 거야. 짬이에다가 네. 어디 갔어? 요거 곱해야 되죠? 이해됐니? 그럼 요거 곱하면 곱하기 2 루트 x 마이너스 1 중에 1번이네. 그래도 다행히. 자, 마이너스 몸이 합시다. 어? 근데 이거 좀 전에 내가 미분한 건데? 맞죠? 몸이 하면 얘랑 똑같죠? 그래가지고 루트 x-1분의 1인데 자를 곱해주면 이걸 곱해줘야겠네. 2 루트 x-1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됐나? 네. 극혐이지만 정리합시다. 4에 루트 x-1이니까 전체 제곱분의 자 요거 요거 약분하시면 2 생기고요. 2 맞지? 2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시면 요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지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됐나? 자 요거 없어지네? 요거 분모에 붙이면 되죠? 됐나? 그럼 어떻게 돼? 4 루트 x 마이너스 1의 3승분의 1 x 마 1은 항상 뭐보다 크니까 1 빼면 0보다 항상 크죠? 그러면은 요거는 항상 무슨 수? 양수 됐니? 즉 2개 도함수가 항상 양수란 소리는 항상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아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쉽네. 자 1 대입하시면 얼마죠? 1. 자 그럼 1,1을 일단 지나시네. 1,1을 지나시네. 미안합니다. 당신이야. 됐지? 자 그 다음 4분의 5 대입한 게 무슨 값? 극속값. 그거 대입합시다. 4분의 5 대입하면 F4분의 5는 4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3 됐니? 4분의 5, 4분의 3이니까 조금 더 가서 조금 내려가네. 이렇게 됐나? 얘가 4분의 5, 4분의 3 됐니?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여기부터는 증가하는 거지? 네. 근데 증가는 무한히 하면 되고 여기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요래 해주면 되는 거죠? 나이스처럼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나? 네. 여기까지 가면 돼. 얘는 시작점은 땅 여기고. 됐나? 그래서 얘는 변곡점 있어 없어? 없다. 그쵸? 시작점이라는 건 있어. 근데 그런 거 읽지는 않아도 돼. 극소점 있고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있고 다 아래로 볼록하고. 됐나? 네. 재밌죠? 네. 익사이팅 하잖아 아주. 야, 이 정도 해야 뭐 미분하고 미분하고 뭐 함수를 그린다고 그러지 3차함수 그려놓고 끼낄 될래 문과애들처럼. 내가 항상 그랬잖아. 3차함수 하면서 야 이건 미분도 아니야 막 이랬잖아. 이 정도 해야 뭘 미분했다 그러지 그치? 이것도 어려운 당연하죠. 야 기본 문제 푸는데 칠판을 반을 쓰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 얼마나 쓸 것 같아? 맞게 짧은 칠판 두 번 세 번 주는 것도 있어. 반면 돼. 요 칠판이면 두 번 세 번 줘야 돼요.
예전에 그 쌤 강실에 있던 그 침팍 원장님한테 지금 뺏긴 거 그거는 한 번 정도 주면 되지만 짧아 조용히 원장님 가져가더라고 지금 되게 좋은데 가르침에 위아래는 없지만 사실 내가 칠판을 제일 넓게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뭐 내 원이 아니니까요. 너 스타로 떠. 초딩이냐. 잘했어. 스타 떠요. 칠판을 그거 팔아줘. 정신학원이지 그러면. 원장님이 스타 줬대. 이겨도 병신 저도 병신이야. 그런 싸움을 왜 하니? 원장 자리가. 그건 사기꾼이 한번만 너 어떤 여자애가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한테 뭐 자기랑 얘기해가지고 지면 나랑 결혼하자고 할 거야? 이기면 쓰레기 마. 뭐야 무슨 마음이나 어떤 나와의 어떤 맞는 정도 이런 건 안 따지고 그냥 이쁘면 그냥 벌 받는다고 진짜 벌금 받는다. 뭘 못해도 돼. 쌤이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쁜 애들을 만나면 될까? 이쁜 것들은 얼굴값을 안 갚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쁜데 착한 애를 고르기가 힘들어. 아 이쁜데 착한 거 있어. 근데 이쁘고 착한데 자기 이쁜 줄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 아, 어. 자기가 이쁜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면서 모른 척해. 지금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얘 옆에 있는 애가 반할지 안 반할지 다 알아. 근데 그 모른 척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거 같이 아주 나쁜 년들. 자기가 이쁜 줄 알아. 그게 문제야. 뭔 소린지 알까? 자기가 못생기면 못생긴 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좀 지금 좀 괜찮은 상태가 그런 거 알아. 아주 이용당해요. 그 뭐야? 너 여의도한테 이용당? 아니야. 호구 되는 거야. 아니 전 착한 게 최고예요. 착한 게 착하고 나랑 잘 맞아야 돼. 그리고 그냥 얼굴은 그냥 빵은 아니지만 빵은 아니지만 같이 다닐 정도면 되는 거지. 같이 다니는 데가 수근수근데 수근수근 수덕수덕해. 그러지만 않으면 되잖아. 잘 만났네. 아닌데? 아니 생각해봐. 너네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너네 얼굴 보고 막 수덕대지 않잖아. 그럼 너네도 멀쩡한 거야. 못생긴 거 응? 그러니까 막 못생긴 거 가지고 수덕될 정도면 그건 그 힘들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다 괜찮아. 다 걔네만의 매력이 있어요. 보다 보면 그리고 만나다고 아니면 뭐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얼굴만 따지면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얼굴을 많이 보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쁜 애들이 그걸 경험해.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벌들이 날아오는 걸 경험한다. 그래서 원래 착했던 애들도 뒤로 갈수록 여우로 변해. 왜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 봤거든.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주 나중에 사랑이 훌륭하면 몰라. 자 2번 자 요 정도 갑시다. 자 2번 하시면 일단 X에 못 들어가는 수 없지 여기는. 맞지? 이제 문제는 0부터 2파일까지만이라도 거기까지만이라고 아주 고맙게 써줬어. 됐나? 자 y 프라임은 1 플러스 2 코사인 됐나? 되죠? 잘 봐. 2 코사인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됐죠? 두 배 늘어난 거. 근데 위로 한 칸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된 애가 여기가 마이너스 2거 알지?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코사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됐나? 그래서 지금 못 따진 거냐면 부호 바뀌는 점 몇 개 생겨? 그거만 따진 거야. 그리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거야? 는 0하고 구하려고. 알겠니?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되죠?
또 너네가 삼각방정식 병신일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자, 요렇게 생겼고 2분의 1 먼저 할게. 자,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그래, 60, 즉 3분의 파이. 됐나? 여기가 3분의 파이죠? 됐니? 네. 그러면 얼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인 거잖아. 됐어?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그리면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 점을 내가 찾는 거죠? 됐니? 그리고 걔는 정확히 얘랑 대칭인 모양일 거 아니야?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빨간 길이는 요 길이와 같겠죠? 됐나?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도 얼마? 근데 여기가 얼마? 그래서 얘가 얼마? 3분의 2파이. 그 다음 당연히 두 번째 놈 이것도 3분의 파이겠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x는 얼마? 3분의 4파이. 됐나?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3분의 2파이 전에는 증가,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 증가. 됐니? 이해됐나? 그럼 개형을 살짝 보면 그 우리는 원함수가 증감증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얘가 3분의 파이, 2파이, 얘가 3분의 4파이 이런 걸 알 수 있어. 됐나? 자, 이제 볼록성 갑시다. 한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y 프라임. 그럼 요건 꺼지고 마이너스 2 사인 되네. 됐니? 자, 마이너스 2 사인도 못 그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 2니까 뒤집히겠지?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몇 번 바뀌어? 마이너스 2 사인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한 번 바뀌잖아. 됐어? 여기서 뭐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죠? 어디로 블록해? 요것도 어디로 블록해? 아, 그러면 파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어디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여기는 어디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다 이 뜻이죠? 됐나? 자, 그럼 이제 구현만 합시다. 자, 0 대입하면 얼마? 0. 2파이 대입하면 얼마? 사인 2파이가 얼마야? 1이요. 0. 됐나? 머릿속에 그려. 알겠어?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런 거 그려라. 그려라 머릿속에. 0. 그래서 x가 2파이. 알겠니? 0,0과 2파이, 2파이를 지나. 됐어? 자, 증가감소를 찾기 위해 일단 파이 대입하면 얼마인지도 보자. 파이 대입도 파이 콤마 파이죠. 사인 파이가 빵이니까 그리고 얘네 정확히 중점에 파이 콤마 파이가 있어. 그리고 요 점의 이름이 뭐야? 변곡점. 됐니? 이해됐나?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하죠. 됐니?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가 있어. 걔가 이제 이렇게 딱 세 칸 쪼개면 여기가 3분의 2파이죠. 여기까지가 증가야. 됐어? 맞지? 네. 3분의 2파이까지 증가, 그리고 3분의 4파이까지가 감소. 그쵸? 네. 그리고 또 증가. 됐니? 그래가지고 지금 개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한 요쯤 찍힐 것이고, 요게 요쯤 찍히겠죠? 그래서 요래, 요래, 요래 된다고. 됐나? 네. 근데 여기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됐니? 자, 요 두 점이 이제 극대랑 극소니까 요것도 찾읍시다. 아, 3분의 2파이 대입하자. 사인 3분의 2파이를 또 구해야겠죠? 됐나? 또, 우리 또 친구들 잘 모르니까. 친절한 내가 또 해줄게. 자, 3분의 2파이. 그리고 복습하였다, 분명히. 3분의 2파이 플러스 2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는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그 뒤에 있는 3분의 파이. 야, 어제 한 건데 진짜 정신들 안 차릴래? 복습 안 해? 장난 아니야 그런 거. 알겠지? 야, 이거 9단이야 삼각함수에서. 알겠니? 정신들 차려. 알겠어? 야,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못 간다니까 대학을. 정신 차려야 돼. 알겠죠? 숙제 열심히 하면 대학 가는 거 아니야.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해야지. 자, 바뀌고요. 몇 4분면이야? 2, 4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알겠나? 사인 3분의 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됐니? 그래가지고 요 놈이 3분의 2 파이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이상한 값이야.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요 극대점은 3분의 2 파이 콤마 3분의 2 파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네. 됐나? 이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4 파이로 갑시다. 는 3분의 4 파이 플러스 2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3분의 4 파이 파이 2 파이 3 파이 4 파이면 안 바뀐다고.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분의 5 파이면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알겠어? 공부해. 야, 안 한다고 내가 빡치고 너랑은 상관이 없어. 너네가 이걸 안 하면 대학을 못 가요. 야, 지금 너 이게 미분이냐? 뭐 삼각함수거든?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섞여 나와. 그리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면 이제 못 푸는 거야. 중딩 때 배웠던 거는 있잖아. 신경 안 써도 다시 기억이 나. 사실 족밥들밖에 없으니까. 피타고라스 까먹냐? 안 까먹어. 근데 이런 건 까먹어.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풀어. 극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못 구하는 거야. 미분 다 해도. 3분의 2파인 거 알아도 못 구해, 얘를. 알겠니? 해야 돼. 알겠죠? 사인이니까 변하고요. 아니, 안 변하, 파이니까 안 변하고요. 3분의 파이 그대로 쓰면 되고. 몇 4분면이야? 정신 좀 차려, 이씨!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몇 4분면이냐고! 이 정도는 정신 차려야지! 됐나? 이게 180이고 60도 아니야? 3, 4분면, 알겠어? 3, 4분면에서 사인은?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알겠나?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3분의 4파이 콤마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됐나? 맞죠? 네.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문제에서도 이제 극대, 극소, 변곡점 뭐 이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모양 유사하지.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요 반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그 시간 한 시간까지 잘 오고, 그리고 뭐 학원 방학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있지만 그 전까지 맨날 오는 거 힘들 거야. 그래도 지금 편안하게 보는 애들에 비해서 분명 너네가 많이 앞서갈 테니까 기운을 내서 잘 보도록 하시고, 오늘도 와가지고 더운데 돈마다 고생들 했고. 숙제는 쌤이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볼 테니까 너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 검사 안 한다고 주말에 밀려서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해. 알겠지? 자, 고생들 했고 잘 돌아가도록 합시다. 끝!